아버님 이거 저 잡채 간 좀 보시고 드셔보세요. 누가 널 미워해? 저는 아니에요 아버님. 아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언니는 자극적으로 얘기하지 움직이거든요. 애미야. 왜? 저인이 쟤 좀 많이 감싸줘야겠다. 아유, 지 부모도 그렇고 큰일 당하고도 워낙 천성이 밝아서 잘 지내려니 했는데 지 속으로 마음고생이 컸나 보다. 아, 예, 그럼요 아버님. 제가 달걀 품듯이 잘 품어줄게요. 예. 아니 왜 일하려고 들어왔어? 이번 달 내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했더니 정경이 생일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사장님은 남자를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여자들은 애 낳은 달에 아프거든요. 애 대여섯 낳은 사람은 그럼 반년은 들어놓아 있어야 되겠네. 아야 됐다 됐다. 그래 그래 저기 아주 큰 이런 날이니까 그래 쉬어라. 내 저 교수 내보낼 테니까. 네. 아버님 속지 마세요. 언니는 나 안 보면 편하겠지만 난 불편해. 그러니까 와. 정경아, 도망치고 숨는 건 나쁜 거야. 네가 오기 힘들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씩 포기하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병원 다시 나와. 그리고 우리 약속 기억하지? 연지하고 같이 기다릴게. 오늘 너무 즐거웠어. 영화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아빠 휴가니까 너무 좋다. 휴가 아니야. 아빠 휴직기 냈어. 어? 서 선생이 그때 너와 돈으로 병원에 안 나와.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냈어. 아빠가 왜? 그 여자가 아빠 쫓아다닌 거라며. 너도 알잖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면 아빠 혼자 만나. 연재야. 아빠 위해서 한 번만. 야 정인아 전화 좀 해봐. 아유 내가 사온 고깃국 이거 다 식잖아. 그러게. 아버지가 난생 처음 자식 생일에 고기 사오셨는데 아유. 난 생각이 달라. 정경이 눈이 얼마나 높은데.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면 어떡해. 아니 지금 우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어? 아니 우리가 무슨 서커스단도 아니고 이거 아니 우리가 이거 꼭 쓰고 있어야 돼. 이거 벗고 있지 좀 남사스럽게. 아이. 그래 저 이거만 좀 벗고 기다려도 기다리자. 아, 어제 이거 만들 때 다 같이 얼마나 재밌었어요. 다들 어울리시는데 왜 그러세요? 응? 어? 언니다! 정경아. 정경아. 응? 왔구나. 왔다. 왔다. 자 왔다. 다들 왔다. 준비한 거 시작! 아니야. 조용히 해.
아빠. 은지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빠 왜 그래? 아빠 이러는 거 정말 싫어. 아유 그래도 이게 맛있네. 좀 큰 걸로 사오자. 자, 뭐야 이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야, 너도 해, 빨리. 어디로? 왜 정인이가 밤새 준비했는데? 자, 할아버지부터. 나는 저녁 음식값 내가 내는데 또 내야 돼? 야, 난 미역국 끓이고 저 잡채 무치고 그거 나가 내가 있어 내가. 야, 그 고기가 질기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정경아, 엄마가 널 낳아서 네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알지? 정경아, 오빠가 케이크 사왔다. 다들 1억이에요? 선물 다 아무도 안 샀어요?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아니야, 아니야, 지수 샀어, 지수. 나 지수 빨리 줘. 선물 다 아닌데요. 저금통이에요. 동전 고마워. 저기 사실은 나도 있는데. 당신 언제 샀어? 아, 요 앞에서 그냥 별거 아니야. 사탕이야, 사탕. 날 새고 그럴 때 하나씩 깨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야, 넌 없냐? 전. 아이고, 이건 제대로다, 야. 이쁘다. 이쁘다, 그거. 이건 제대로다. 뭐야, 저렇게 이쁜 거. 깜깜하다. 엄마한테 장사 주고 나. 의사니까 손 조심하라고. 장갑이다. 정경아, 난 네가 내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 그 손으로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해줘. 맛있다. 아니, 당신은 현수가 좋은 말 했는데 김빠지게 또 한숨을 쉬고 그래. 저도 선물 있어요. 다들 밖으로 나오세요. 어서요. 당신 절대 바깥으로 나가. 이상한 애. 나가보자. 나가시죠. 엄마 나가자. 얘는 아직 멀었잖아. 아니, 미리 만든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보면 좋죠. 그래 괜찮아. 그것도 저 생일 축하하는 날이니까 괜찮아. 크리스마스 트리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 왜 보기 좋다. 시상이 떠올라요. 이거 봐. 분위기 좋은데 그냥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왜 그러냐. 날이 날인 만큼 한번 읊어봐라. 그거 짧게 해. 추우니까 삼행시로 해. 조용히 해줘요. 제목 사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지은이 공주희 난 까만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밤의 보호가 뭐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오직 너만 보여 크리스마스 트리 넌 네 얘기한다 어? 그래서 나만 보이지? 까만 밤 나에게 위로하네 내 가슴 오직 나만 보내 크리스마스 트리 You and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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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있어요? 좋다! 잘했다 모두 박수 치라고 승영아, 네가 오늘 생일이니까 네가 서운하면 말해봐 어? 우리가 마음으로 빌어줄게 그런 거 없어 해봐! 돈 안 드는 걸로 그래, 말해봐. 그냥 마음에 혼자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저희 우리 기념사진 찍고 들어가자. 예, 이거 사진기가 있나? 아, 제가 사진기 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럼 가자. 너도 같이 찍어야지. 그래, 연나 예쁜 데서 찍어야지, 여기. 아무도 왔는데. 야, 그래. 자, 여기 좀. 우리 집 우리 사진기 찍어라. 찍어봐. 오빤 이따 봐. 또? 장가.
회사 가는 길에 잠깐 하나 산 거야. 생일이잖아. 잘 나왔어? 그거 바꿔야지. 이제 지수야 너 일로 와. 너 그래. 너 일로 와. 야, 아니야, 사진 아니야. 좀 찍어봐요. 야, 정기야 너 사진 잘 찍잖아. 찍어봐 찍어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건 내 장갑, 내 장갑, 내 장갑. 진짜 날라? 진짜 날라리 아니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단 말이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다. 야 뭐해? 야야야 니네 또 싸우냐? 아니 여파. 자 하나 둘 셋. 정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있는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오빠가 데려다줘. 데려다주면서 차에서 얘기하면 되겠네. 믿음직한 남자가 믿고 데려다줘야지 안심하지. 그럼 나도 네가 여기 싹 다 치워놓을 거라 믿고 갔다 올게. 들어가. 혼자 가도 돼. 그럼 병원으로 들어간다고 약속해. 어? 너 휴직계 낸 거 알아. 정경아,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너도 인정했지? 사랑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고. 짝사랑도 혼자 정리가 안 되더라. 후회 안 남게 더 부딪혀보고 더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잊어도 늦지 않아. 병원으로 돌아갈 거지? 날 과장님한테 보내고 싶니?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과장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나 그래서 힘든 거 아니야. 어? 갈게. 정경아, 아 맞다, 내 천사. 가져와라, 가져와라, 가져와라. 마. 나 아직 소원 말 안 했어. 정경아, 왜? 미안해. 잘못했어. 정경아. 강현수. 다시 나. 좋아해주면 안 돼? 강현수 장갑?